8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네, 교독할까요? 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성관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사장에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님 주여 내가 물러서 내 아들과 동생을 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일어나 주여 무서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들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인지 바람과 바다가 좋은 것을 한다 하라. 아멘. 아멘. 이제 뭐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네, 산상수원에 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산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8장이 시작되었고 이제 세상을 대변하는 세 가지 질병, 대표적인 질병의 예를 우리가 살폈었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쭉 나오고 있죠.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그냥 은근히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어쩌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인정받는 것.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최근에 빈번하게 우리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가 요즘 앞에 붙습니다.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시를 당한 것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 사실은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특정한 상대 없이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총기 난사 뭐 그런 것도 있고 묻지마 폭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것들
이 무너질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어떻게 어쩌면 다양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결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인정은 많은 인정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칭찬도 인정 중에 하나죠.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인정받는 것,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좀 이렇게 없이 여기거나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벌써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팍 떠옵니다. 그죠? 분해하죠. 또 다른 나는 어떻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기도 합니다만 늘 그 둘이 부딪히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오늘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나 알고 하셔도 수지만 간단해요. 늘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를 기억해주고 그를 환호한다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하고 있다면 어느새 그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황금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내가 남이 너를 대접받고자 하고는 대접. 그죠. 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게 황금율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 하면 어느새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한 사람들은 이런 인정받는 것,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고 요거를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들 중에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것도 크게 다른 것과 없어요.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것도. 왜 이름이 나죠? 아, 그 사람은 어떻더라? 그 사람은 어떻더라? 하는 그것 때문에 이름이 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도 사람들에게 내려오시자마자 병을 고치죠. 그런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공유를 베풀고 그러시자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그를 애워쌌다. 팬이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팬이 생긴 거예요. 공항에 내려보니까 그를 보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 오, 예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경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사람들이 막 내가 어디 갔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사인 해달라 그러고 막 손 내려도 만져보려고 하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기도 하죠. 그렇게 될 일은 별로 없겠지만 허다한 무리가 에워싸고 그 이름을 연호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성공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면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복음을 표방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인기를 위한 언행을 일삼게 되고 그렇게 하면 추종자들이 더 늘어나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죠. 아니 어쩌면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게 되는 무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것도 우리 기독교계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연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싸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예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자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예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그 무리들이 모여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파도 치듯이 인기나 유행이나 어떤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자 여기는 이만하면 됐으니 새로이 이제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을 두고 떠나기가 쉬울까요?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갈채를 보내는 그들을 놓고 저쪽으로 그냥 허이허이 건너 저쪽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자 즉각 두 명이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명이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나선이가 누굽니까? 첫째로 나선이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요 지도자급입니다. 그냥 저게 아니에요. 매우 영리하고 명석한 어쩌면 관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예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19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얼핏 보면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이요, 그 정도로 훌륭하시고 대단한 실력이라면 저편을 건너간다고 해서 저편이라고 성공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아니, 예수님을 봤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이런 거 뭐 그냥 놔두고 해도 저쪽으로 가자고 하시니 얼마든지 거기 가서도 충분히 뭐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굉장히 좀 생뚱맞는 말 답변을 했죠. 어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흔한 여우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따라오겠니?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우는 뭐 그냥 구멍 파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 둥지가 있는데 나를 따라간다고? 그것만도 못할 텐데, 그것만도 못할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오겠니?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그 서기관이 그를 따라갔다, 이런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잠적을 감췄어요. 또 한 명 나선이는 누굽니까? 또 한 명 나선이는? 어떤 제자가 나섰죠?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자 중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인지 이름을 밝혀놓진 않았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각오하고 있고 또 예수를 그렇게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알긴 아는데요. 잠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치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선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권의 문제. 일전에 한번 우리 찾아보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와 그물을 두고 즉시로 그시로 그를 따르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저희가 곧 그물을 해와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물과 배와 부친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2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친을 우선으로 여겨요? 배를 우선으로 여겨요? 그물을 우선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시류와 세상 풍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들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종종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바른 것에 우선권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볼까요? 23절과 27절에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구약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나왔고 우리 요새 구약 욥기를 살피면서 쭉 보고 있는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죠.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운전면허를 처음 따게 되면요,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운전면허를 처음 따게 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초보자들은 어떻게든지 운전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을 해보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초보가 아니라 이제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오래 한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 운전을 안 하려고 하죠.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 어쩌면 뭐 어쩔 수 없으면 하겠지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가는 동안에 쉬고 졸고 그죠? 편안히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호하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이슈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13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제 뭐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뭐 해도 좋고요. 어찌됐든 배를 타는 상황에서 누가 앞장서고 있는 거죠? 제자들. 제자들? 잠깐만요. 배에 오르심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죠. 그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탄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뒤로 따른 거죠. 예수가 먼저 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뒤이어서 올라간 것. 이것이 정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바른 태도는 이것이 정석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절에 어떤 변화가 보이나요? 24절에 보니까
바다의 큰 놀, 놀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이렇게 파도 같은 걸 얘기합니다. 바다의 큰 파도가 치고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 지라, 이런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뭔가가 있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대부분 뭘 하던 사람인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뭐 하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뒤따라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오르고 보니까 이건 내가 눈 감고도 하는 건데, 그죠? 아니 수십 년 배를 탔으면 눈 감고도 배를 몰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이건 내가 눈 감고도 하는 내 주특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오르시기는 예수가 먼저 오르셨지만 결국 자기들의 주특기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고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임으로 자기들이 앞장서서 배를 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셔서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상이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한 것, 내가 평생을 해온 것,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말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믿음의 배는 어떠한가요? 혹여 여기처럼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큰 놀이 일어납니다. 파도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니까 기계사 누굴 찾죠?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깨웁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유발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너희도 졸지 마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졸지도 나태하지도 않았는데 물결이 덮치는 건 왜죠? 그러니까 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뭐 그런 것도 은혜가 되긴 합니다만 주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먼저 우리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고 그런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놀이이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덮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환란과 풍파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규칙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또한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면 환란과 풍파는 과정인 것이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것이 아니고
쇠락하는 것 같으나, 아니 실제로 쇠락했지만 그게 다가 아닌, 심지어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닌 현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현실 세상만이 전부가 아닌 예비된 그 나라인 천국 백성이여, 아버지 나라의 주인공다운 태도로서의 자리매김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진정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에워싸고 그에게 환호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오늘 눈여겨봤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인정이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 어느 한순간 우리의 마음도 같이 따라서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가치관과 예수를 따르는 것에 올바른 의미와 태도를 분명히 알아서 어디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주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